블루아이 문화투어 8번째 난샹입니다. 난샹 라오제는 상하이런의 소울푸드인 샤오롱바오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이자 휴식과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낭만 있는 거리인데요. 기교 없이 담백한 맛의 옛날 먹거리가 발길을 끕니다. 특히 강정과 떡이 유명한데요. 물론 샤오롱바오의 원조답게 30개가 들어있는 샤오롱 하나에 30위안이라는 저렴한 가격도 아주 훌륭하지요. 난샹만두의 발원지인 난샹 구엔찬팅은 상하이 시정부에서 요리법과 기술을 비물질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만큼 자부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 식탁 위에 있는 QR코드로 주문을 하면 5분 이내로 만두 한 판이 뚝딱 나오는데요. 커다란 테이블에 모르는 이와 어울려 앉아 먹는 재미. 낯설지만 한 번쯤은 해볼 만합니다. 난샹 구엔찬팅 바로 옆이 구이유엔인데요. 상하이 5대 정원 중 하나이고 명나라 시대의 건축물과 연못이 어우러져 사계절 화려한 꽃과 나무가 아주 무성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봄에는 중국의 국화인 매화와 모란이 피기로 유명한데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갈 때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커지는 난샹